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 신차 효과에 힘입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. 현대모비스는 올 1분기 매출액 3조 2,562억 원, 영업이익 4,061억 원, 당기순이익 5,41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.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이 각각 58.3%, 15.2%, 84.0% 증가한 것이다. 현대모비스는 소나타 투싼 등 현대 기아차의 신차 출시 효과와 오토넷 합병 등으로 인한 전장 부문의 확대, 해외 법인의 매출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 부품 사업 부문의 매출은 9,50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%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2,358억 원으로 7.2% 감소했다. 이와 함께 모듈 사업 부문에서 크라이슬러의 모듈 공급을 확대하고 중국 내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제동, 램프 등 핵심 부품 매출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46.2% 증가했다. 현대모비스의 당기 순이익은 5,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4% 급증했는데 이는 해외 법인의 지분 법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이 회사의 지분법이익은 지난해 1분기 452억 원에서 올 1분기 2,563억 원으로 증가했다. 해외 법인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주 지역이 136.4%, 유럽 지역이 81.8%. 중국 지역이 78.6%, 나머지 지역이 40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